손목을 이렇게 꺾으시면 쓰기 어려우시니까. 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은 매직체를 배워보려고 해요. 자음과 자음 플러스 모음, 받침 없는 단어 순으로 진행할게요. 처음 사각형 매직을 접하면 어떻게 써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촉을 먼저 확인하시고, 가로선을 그을 때는 뾰족한 쪽이 위로 가게 잡고, 선을 그어주시고, 세로선을 그을 때는 뾰족한 쪽이 앞으로 가게 돌려서 잡고, 선을 그어주세요. 첫 번째, 자음. 매직의 뾰족한 쪽을 위쪽, 앞쪽으로 돌려가면서 자음을 천천히 써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은 세로선을 쓸 때처럼 뾰족한 쪽을 앞쪽으로 잡고 반반. 손목을 이렇게 꺾으시면 쓰기 어려우시니까 손목을 꺾지 말고 팔 전체로 반, 반 써주셔야 해요. 나머지 지읒, 치읒, 기읒, 티읒, 히읗, 히읗, 반, 반. POP 글씨 형태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첫 시간에 알려드렸으니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자음 플러스 모음. 자음에 아만 붙여서 써볼 텐데요. 자음과 모음을 합쳤을 때 앞이 크고 뒤가 작은 형태가 돼야 하니까 자음의 전체 높이보다 모음의 아, 세로 높이를 조금 짧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이 크고 뒤에가 작은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 천천히 써볼게요. 마,
아. 자. 차. 가. 지금 보시면 전부 앞에 자음보다 뒤에 모음이 더 짧게 쓰여졌죠? 이번에는 자음 플러스 모음을 전부 써보려고 해요. 자음 옆에 오는 모음이 세로선을 짧게 썼다면, 자음 밑에 오는 모음은 가로선을 짧게 해서 위가 넓고 밑이 좁은 형태로 써주셔야 해요. 자, 천천히 써볼게요. 모부터 보시면 자음에 가로선이 더 넓어졌죠? 앞에 글자들과 폭을 같게 해주어야 해서 자음의 가로선이 더 넓어졌어요. 이어서 세 번째 단어. 이제 자음 플러스 모음을 다 써보았으니 받침이 없는 단어를 써볼게요. POP는 광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글자라 한 번에 확 빠르게 읽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 없이 글자를 살짝 겹쳐 쓰는 연습을 해요. 지금 보시면 뒷글자 가로선이 앞글자 세로선 위에 써지면서 겹쳐 있지요? 이렇게
계속 겹치거나 띄어쓰기 없이 최대한 가까이 단어를 써주시면 돼요. 제가 천천히 받침 없는 단어를 써볼게요. 르 부분이 이렇게 살짝 겹치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겹치거나 띄어쓰기 없이 가까이 다 붙여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조금만 더 써볼게요. 자음 플러스 모음, 받침 없는 단어까지 배워보셨는데요. 매직을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쓰려면 연습을 꼭 해주셔야 해요. 매직이 당장 없을 때는 연필 또는 볼펜으로 형태만이라도 연습 또 연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매직체, 받침 있는 단어, 쌍자음 단어, 숫자를 배워볼게요. 연이었습니다.